공론회장을 위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께서 국민청원제 폐지해가지고 비공개인데 공론회장에서는 실명이 예. 원칙이겠죠. 알겠습니다. 무서워서 못 올릴까 봐 아마 그 얘기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이제 제가 못 올리겠죠. 제가 앞으로 당연히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했던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상위법이 없다는 건 약간 핑계 같고 결론이 이제 사회적 합의가 좀 부족해서 예예 예. 그리고 막판이기 때문에 쪽으로 예. 좀 수용하기 거북스러운 표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전부 다 이제 법으로 정해서 재단을 해서 예. 그거를 제어하기 시작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근거를 예. 만들어서 뭐 결의안을 하든지 해서 예. 국가도 압박을 넣는 거죠. 왜냐하면 인권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예. 한 년만년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도민들의 힘으로 조리안을 발의한 거고 심사에서 조금 수정하면 되는데 예.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주 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현덕구 변호사 두 분 나오셨는데요. 자, 오늘 두 분 누가 먼저 인사하실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예, 강호진 예, 센터장님 인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덕구입니다. 예. 항상 서로 이제 인사하실 때만 되면 얼굴을 마주보고 계셔서. 자, 오늘 제주시 쪽은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아, 예. 두 분 뭐 방송국 오시기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뭐 CSIM이라 가지고 딱히 서기 못 가봤습니다. 아, 시했다 해서 아니 더워서 오시기 힘들지 않았냐고요. 덥다는 것보다는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예. 사무실에 앉아 있어서도 밖에서 이렇게 창문을 예. 이렇게 상당히 강한 바람이 예. 그리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주 옷깃을 이제 날릴 정도로 그래서 예. 야 이게 웬일인가 장마라고도 비는 안 오고 바람이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부는구나 싶어 예.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부터는 비가 좀 큰 비가 올 것 같아요. 예. 예보도 좀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느낌이, 예. 어쨌든 두 분 이제 더운 여름에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요. 예. 제주 라디오 제주 시대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니까 아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도의회 얘기 오늘 좀 해볼 겁니다. 11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21일 날 마무리가 됐고 뭐 마지막 임시회다 보니까 이번에 미처리된 조례안들은 또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게 되고 임시회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볼 텐데 일단 가장 관심을 모았던 사안 중에 하나가 아마 혐오 표현 방지 조례안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었는데 이번에 뭐 지난번에 한번 보류가 됐었고 이번에 약간 수정해서 올렸는데 이번에도 보류가 돼서 결국은 뭐 폐기 수순으로 들어갔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과정들 전체적으로 지켜보시면서 일단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센터장님부터. 우선은 뭐 사회적으로 필요성은 좀 있다고 봤는데 예. 다만 조례가 이제 통과되려면 예. 도민적 공감대가 좀 필요했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감대보다는 예. 갈등 사안으로 분류돼서 뭐 당연히 자구 수정이 되면 통과될 줄 알았는데 예. 갈등 사안이 되면서 아마 도의회 마지막 회기 때는 예. 아 부담이 되셔가지고 통과를 시키지 않는 예.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는 도에서 강력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시는 바람에 예. 그것까지 감안해서 통과가 안 된 폐기 운명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주도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입법 예. 체계상에 예. 좀 문제가 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예, 우리 그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상당히 이게 의욕적으로 발의하셨지만 예. 이게 이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국민의 그 혐오 표현, 얘는 예. 그 안 좋은 표현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이제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법률의 근거에서 만들어지는 것인가조차도 사실 이제 모법이 예, 예. 불분명한 거예요. 굳이 지금 아마 저기 소위 말해서 이제 족보를 찾아간다 그러면 예, 예. 차별금지법 정도가 예.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현재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도 아직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후에 그 어떤 합의의 조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거 안 되다 보니까 예. 국민권익위원회법인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가서 그거는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기구 설치에 관한 법인데 예. 그래서 뭐 그것도 상당히 그 체계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약간 시기상조다 예, 예.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저는 뭐 법률관 아니고 법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예, 예. 예, 의견을 좀 드리면 예. 그래도 사실은 상위법이 없더라도 예, 예. 제주도가 만들었던 여러 조례 가운데 사실은 이게 처벌조항이 없는 거니까 권고적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꼭 상위법이 없다 하더라도 뭐 조례가 반드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건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어 조례가 있거든요. 예. 그것도 초창기 만들 때는 상위법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했던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상위법이 없다는 건 약간 핑계 같고 결론은 이제 사회적 합의가 좀 부족해서
예, 예. 예, 그리고 막판이기 때문에 예, 부담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예, 예. 구제 수단을 조치를 한다 뭐 이런 예. 표현들이 있어요. 예, 예, 예. 그 방지를 한다 뭔가 예. 그 방지나 저지라는 거는 그분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한테 쓰지 말라고 하는 어찌 권고적인 거 아닌가요? 아, 그렇더라도 이제 예, 예. 그게 권고적인 거라 하더라도 예. 어떤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분의 표현의 자유를 이제 저지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요. 강제적 제재 수단이 될 수 예, 있다. 어떤 아.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지금 말씀하신 제주어 조례나 이런 것들은 예. 그냥 어떤 하나의 문화 생활 우리 예. 그런 거라서 그거는 이제 국민의 권익을 예, 어떤 분의 예.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상대적인 거죠. 예. 그 상대방 편에 있는 사람의 어떤 권익을 이제 침해한다 그러면 예. 그거는 이제 헌법에서도 당연히 법률에 이제 규정 근거를 줄 거를 요구하고 있고 예. 뭐 지방자치법에서도 조례로서 그런 부분을 규정하고자 할 때는 그 법에 근거를 둬서야 된다라는 원칙을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 동의합니다. 예. 다만 이제 예. 도민들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를 부과할 때는 예, 예. 변호사님 말씀처럼 상위법의 근거가 해야 되는데 예. 이 조례가 과연 이제 그런 성격인가 약간 좀 서로 다툼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현수 의원도 제가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그분은 이제 이게 뭐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닌데 제재가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좀 하신 바가 있었고 예.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뭐 그게 법률적으로 좀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는 그 말씀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은 뭐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더라도 이게 뭐 의지가 있다면 안 될 것은 아닌데 혐오 표현을 하지 말자 이 정도거든요. 사실 예, 예. 크게 보면. 예. 근데 그 참 저희가 옛날 학생인권 조례 때도 참 많은 그 토론을 했었는데 사실상 여기서 많이 부딪히고 반대가 많았던 것이 그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아니면 예. 뭐 동성애 문제 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얘기가 진행이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하셨던 분들이 주로 이제 도의원들한테 예. 문자 폭탄을 쏴주면 한 한 분당 한 천 개씩 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상당히 도의원 입장에서는 정치적 예. 압박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일단은 정책의 문제보다는 예. 정치의 문제로 가서 갈등산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돼버린 게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의 어떤 그 상식적으로 예. 좀 수용하기 거북스러운 표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전부 다 이제 법으로 정해서 재단을 해서 예. 그거를 제어하기 시작하면 예. 정말 그 어떤 그 표현의 방식이나 따라서 예. 그 옳은 좋은 단어만 골라 써서 얘기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그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 같은 어떤 그런 그 사상과 예, 예. 그런 그 옥죄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 과연 예. 그런 거를 법으로 규정할 때는 명확한 근거와 한계를 정해놓아야지 그게 예. 없는 상태에서 조례로 막 들어가기 시작해버리면 예, 예. 이제 질서에 좀 엉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순서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에 그런 예. 내용을 담아서 근거를 마련하면 그 조례는 뭐 자연스럽게 쫓아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도 뭐 표현의 자유 자체를 억제할 생각 전혀 없고요. 예.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이제 박진경 관련된 거 하고 있었는데 아, 예, 예. 대통령 박진경 대령 좀 비판했더니 또 예. 소송이 두 건 들어왔거든요. 아, 그 소송은 그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니까 예, 예. 그거는 개인이 신청하는 거니까 어떤 예. 공권력이 작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처벌 어쨌든 이제 재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예.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형사적으로 예. 명예훼손이 있고 또 모욕죄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혐오 표현이라는 것들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네. 어떤 이제 그 어떤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예. 명예훼손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모욕죄에 걸릴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명예훼손 같은 것들은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그 제한하는 폭이 큽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도가 전혀 미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는 거는 예. 뭐 필요성이 있으면 만들 수도 있지만 신중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뭐 공론화가 그럼 부족했냐 하면은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뭐 부족할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참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비슷한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5.18 특별법에도 예. 5.18에 관해서 이제 어떤 그 배경이라든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폄훼를 하면은 또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예. 이제 뭐 이제 4.3 특별법에도 그런 부분이 조항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저도 반대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거거든요. 다 각자의 보는 어떤 그 어떤 세계관이 있는 것이고 예. 또 갖고 있는 정보가 서로 다를 수 있는 건데
어쩌면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느끼고 있는 것들을 남하고 공유를 예. 하면서 생각을 나누고 싶은 게 사람의 어떤 욕구잖아요. 예. 이제 그게 표현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거를 국가가 법으로 과도하게 제하게 나왔다면은 과연 진실을 사실을 예. 국가가 규정하고 그거 국가가 규정해 놓은 진실이 아닌 거는 이제 어둠의 세계로 예. 이제 그 가라앉아 버리는 그러면 정말 더 불신이 사회의 불신이 더 팽배해지는 거죠. 물론 약간 시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예, 예. 오히려 이제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걸러지도록 하는 것이 맞고 그중에 형사법 처벌을 넘어가는 거는 당연히 예.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니까요. 예, 예. 그걸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공론회장을 위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께서 국민청원제 폐지해가지고 비공개인데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폐지라기보다 이제 이름을 비실명제, 바꾸고 실명제로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비공개로 좀 바꾼다고 하는데 근데 공론회장에서는 실명이 예. 원칙이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무서워서 못 올릴까봐 아마 그 얘기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이제 제가 못 올리겠죠, 이제 앞으로. 예. 아니 지금 벌써 저 센터장님께서는 법원에 지금 두 건 들어와 있다 그래서. 법원 아니고 이제 조사받아야 됩니다. 아, 조사받아야 됩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법원으로 가실 수도 있는 거네요. 조사에 따라서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뭐 모진 사람들은 이제 예.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이제 고소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고소왕 예. 이런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도 좀 있는데. 예, 예. 뭐 유튜브 뭐, 방송하시는 예. 분도 그런 분 예. 계십니다. 예. 그다음에 다른 이번에 11대 마지막 임시회 회기에서 다뤄졌던 것이 추가 배송비와 관련한 주민 조례안인데 이것도 뭐 상정 보류됐는데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또 부제를 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를. 사실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예. 심지어 이 건은 이제 사실상 도민들이 서명운동 하셔가지고 예, 예. 이제 발의됐던 내용이고 예. 지방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다 하기로 했던 건데 예. 통과 안 된 건 이해할 수 없고 선거 끝나고 나니까 예, 그것도 있고 아마 이제 추진했던 세력이 했던 예. 분들이 약간 진보정당이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접수하고 있는 도의에서는 예. 그런 것까지 배경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이 정도 통과 시켜 주셔야죠.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예. 보면은 예. 그 실태를 조사해서 표준 도선료라는 것을 책정을 한 다음에 예, 예. 그거 시행을 일종의 어떤 간접적으로 강제를 하고 예. 그 시행에 거절하는 어떤 그 기업 주체, 예. 택배 업체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당근을 안 주는 예, 예. 그 이제 저 뭔가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걸 이제 뭐랄까요? 제재는 안 되지만 예. 예. 그렇죠. 유인책을 주는 건데. 예. 유인책을 거절하는 이제 그런 예. 식으로 돼 있는데 글쎄요 이제 그게 이제 행정적으로는 그 남들이 받을 수 있는 걸 안 주는 것도 이제 반사적으로 이제 불이익을 주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도 물론 뭐 시행해볼 만한 충분한 이제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그게 그렇게 그냥 무조건 스무스하게 다 가는 것만은 아니다. 예예. 조심 한 돌다리도 두드려볼 필요는 있는데 뭐 어쨌든 이번에 한번 해볼 만한 제주도 도민의 입장에서는 예. 도민의 입장에서는 시도해 볼 만한 조례안인데 예. 그게 통과가 안 된 거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제주 도민 관심사 중에서 가장 높은 예. 그 관심도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그렇죠. 택배비입니다. 예. 택배비. 근데 뭐 그 얘기가 나온 것이 헌법상 물류업자의 재산권 침해 영업제 활동 제약이 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나왔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방법론적으로 예.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그 반론의 소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만일에 그 따르지 않는 그 업체가 그 유인책을 못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을 제기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가? 예. 예. 뭐 도나 국가 예산을 우리가 도민들한테 그냥 예.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방법은 그거는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예. 예. 정책 사안이니까. 뭐. 예. 예. 근데 다만 그렇게 되면 또 세금 나가는 거잖아요. 뭐 그건 그렇죠. 예. 이제 그 세금을 제주도민이 내릴 거냐 아니면 예. 이제 전 국민이 나눠 낼 거냐. 예. 예.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도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네. 전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줄 거냐 하는 그런 또 방법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어쨌거나 뭐 그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섬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한 바가 있었는데 예. 도의회에서는 또 이거 마지막에 조금 비겁하게 안 한 거, 처리를 안 한 거 아니냐 보류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긴 있었는데 뭐 저는 그런 입장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예.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마련했던 방안은 약간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
업자한테 시책을 따르지 않는 업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 조례 내용이 그것만 아니거든요. 예, 예. 조선료 선정할 때도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데 예. 결과적으로 핵심은 그겁니다. 위원회는 결국 그 표준 조선료를 책정하기 위한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제 어떤 유도책을 결정하기 위한 부분을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 그 표준 조선료를 따르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불이익이 가는 거죠. 만약에 두 분이 도의회에 계셨으면 정말 극명하게 그 투표 방향이 다르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투표보다는 만장일치가 좋은 거 아닙니까? 협의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 이제 정당에서 준비하셨는지 도민들이 직접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없었는가? 차라리 그냥 그 표준 조례안 그거 좀 나온 거를 해서.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자 하는 거를 아 국회예요? 아니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 재정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으로 하려면 그게 국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뭐 결의안을 하든지 해서 자꾸 국가도 압박을 넣는 거죠. 왜냐하면 인권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천년만년 걸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민들의 힘으로 조례안을 발의한 거고 심사에서 조금 수정하면 되는데 그냥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어쨌거나 근데 이 얘기가 아마 이번 11대로 다 끝나버릴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나오지 않을까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도민들에게는 예민한 사안 중에 그럼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뭐 물론 이제 다른 어떤 교통수단을 바꾸는 방법으로 언젠가는 해결될 수도 있지만 현재의 그 항공 내지는 해운 물류 체계 하에서는 제도가 상당히 불리한 게 사실이죠. 이게 그러니까 요금도 요금이지만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건은 아예 택배를 안 해주는 게 더 문제예요, 사실은. 예, 그것도 이제 우회로가 생기긴 했는데 모당 서비스라고. 근데 그렇죠. 그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통수단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 해저터널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이 거대 담론으로 빠지기 전에 이제 일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의에서 다뤄졌던 주요 사안들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11대 도의회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12대에 대한 기대 혹은 또 우려, 뭐 제안하시고 싶은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